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8절에 정의를 행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영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 나오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올바른 행동 혹은 합당한 생활 방식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절에 나오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는 이 말씀은 직역하자면 믿는 자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행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던져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뜻에 맞는 행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기예요 동기 그 행위의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그 일을 행하는가 하나님 내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의를 행하는 내 행위도 거룩하지만 그 행위가 가능하게 만든 동기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 내 안에 선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회복이 되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초심을 잘 지키기 위해 점검해야 될게 하나 더 있는데요 동행하는 삶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 오늘 이8절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 보세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가 구현되지 않으면 그 앞에 나오는 정의를 행하는 것도 없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동기도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영향력 에 놓여 있는 삶,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받으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중하게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묻는 행위를 설명 안 되는 거예요. 확인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할 수가 없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중하게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